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길이 얼어붙은 곳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눈이 쌓여있는 곳도 많고요.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빙판길과 또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이 많습니다.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5cm, 그외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예상이 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전남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휴일에는 새벽 한때 경남 서부 남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외 지역은 주말 내내 하늘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요. 오후에도 기온 오르는 속도가 더디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7도, 대구도 7도, 전주 8도로 평년 기온 밑돌면서 쌀쌀할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상과 남해상도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들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비와 눈이 계속됐는데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클릭이었습니다.